1878년 11월 9일 평안도 대동강 하류 강서군 도봉섬에서 평민 신분의 빈농 안흥국과 어머니 황무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큰형은 안치호, 둘째 형은 어릴 때 사망했고 막내 누이 동생은 안신호였다. 안창호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6세부터 9세까지 한문을 배웠다. 1888년 안창호가 만 10세였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는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 평양군 남관면 노남리에 살고 있는 시아버지를 찾아 가족을 합쳤다. 노남리에서 안창호는 12세부터 14세까지 3년간 정식으로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도사는 동네 노인들에게 삼국지, 수호지, 초한지, 임경업전 등을 풀이해가며 읽어드리는 것이 서당 공부 뒤 일과의 하나였다. 안창호가 14세 때 할아버지는 다시 강서군 동진면 신정리로 이사하였다. 안창호는 이곳에서 14세부터 16세까지 3년간 김현진이라는 훈장으로부터 유학을 공부하였다. 소년 도사는 6세부터 16세까지 한문수학과 유교경전들을 공부했다. 이는 같은 시기 양반층 자제들이 수학한 한문학습과정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한 한문 유교 경전 교육 과정을 모두 거쳤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894년 호남 지방에서 동학 농민 혁명 운동이 폭발하자 민비 정권은 청국에게 군대의 차병을 요청하였다. 이를 구실로 일본군이 대군을 불법으로 한반도에 들여보내 한반도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군은 경기도 성안에서 청국군을 패배시키고 1894년 8월 17일부터 안창호가 살고 있는 대동강변 평양에서 청국군을 공격하여 일대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시민들과 부근 농민들이 모두 피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평양에 들어온 청국군과 승리한 일본군이 조선 백성들에게 부린 행패도 막심하였다. 한학을 배웠고 이미 성숙한 소년 안창호도 청국군과 일본군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켜 고향 일대와 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힘없는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안창호는 당연히 서당 친구들과 청일전쟁에 대한 토론을 자주 하였다. 특히 나이 3살 위인 필대은의 국제정세, 청일전쟁, 국내 정세의 해설과 토론에서 소년 안창호는 깨우쳐 배우고 공명하는 바가 많았다. 안창호와 필대은은 이 토론 과정에서 뜻을 같이 한 동지적 친우가 되었다. 당시 16세의 청년이 된 안창호는 청일전쟁의 경험적 관찰과 선배 친구 필대은과의 토론을 계기로 민족과 국가를 새로이 다시 발견하고 크게 각성하여 나라와 결의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려면 정치의 중심인 서울로 올라가서 더 배우고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경을 결심했다.